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임의로 사용하고 먹어라 이렇게 축복을 명령했어요. 이 축복의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저 태양의 에너지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나니 그러나 영적으로는 악인과 선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축복을 받은 첫째 지음받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네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생명 주고 가지라는 것도 축복이요 먹지 말라는 것도 복입니다. 네.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먹게 만들고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진짜 죽음이 왔으니 그 죽음은 우리 육체가 끝나는 그날 지옥에 불살러 버리는 저주인데 불살러서 차라리 타서 없어지면 좋은데 영적인 존재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존재 그대로 영원히 심없는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절대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는 특별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만물을 사용하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축복이니 금년 안에는 하라는 일은
목숨 걸고 순종해서 사용의 복을 받고 아멘. 하지 말라는 일은 목숨 걸고 하지 않아서 복을 받되 아멘. 영육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이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의 소산이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쭉 나열했는데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안 지키니 광야의 온갖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도전할 때 그들에게 온 저주와 죽음과 멸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의 축복은 그들의 가난 복지까지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축복이 말씀의 순종의 끝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서 금년에는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하신 대로 복을 받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의 복이 얼마짜리냐? 영생의 복이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믿으라는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면 아멘합시다. 믿으라는 말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그의 말씀과 같이 하고 그의 생각과 같이 하고 그래서 그와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동역 같이 움직일 때 주님이 가지신 축복은 내 것이 된다. 네. 영생이라는 엄청난 축복은 영적인 복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영적인 복을 상실한 자요. 영적인 복을 상실하면 그는 바로 육체는 호강하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사람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돈 있어서 고생, 없어서 고생, 많아서 고생, 적어서 고생, 예, 너무 잘생겨서 고생, 못생겨서 고생, 키가 커서 고생, 적어서 고생, 이 지구상에는 고생이 없는 곳이 없으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장소라 이 말이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장소에는 돈이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키가 커도 행복, 적어도 행복, 여자도 행복, 남자도 행복, 못났어도 행복, 잘났어도 행복. 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사랑 받았다는데 일률적인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다. 얼마나 대단해요. 네. 그 복. 응? 그리고 이 복을 깨트는 놈이 누구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했다. 마귀는 천사 시절에 하나님을 첫 번째 범죄했고 인간 시절에 하와를 통해서 두 번째 인간을 범죄하게 했으니 요놈은 자기 자신이 처음에 범죄하고 인간을 처음에 범죄케 만든 원수. 그 죄값은 하늘에서 쫓겨서
저 흑암의 결박이 오던 곳에 갇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절망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을 미혹하고 아담과 똑같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아담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그놈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스스로 그놈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으니 2017년도는 그놈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것이요 그놈을 알고 보고 이겨내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꼭 금년에는 이겨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기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지는 자의 불행은 정말로 딱하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들려받는 복이 있고 마지막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일에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 아멘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행복을 지키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행을 몰아내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못 지키게 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통역하는 일이니 이거는 참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복이 있어 그 속에 잘 들어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무슨 일이든지 법대로 처리하시는 분이시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된 죄를 짊어지고 법대로 죽여서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법대로 죽을 죄를 그가 해결하는 순간 우리는 법대로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법대로 해방받았습니다 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은 법 사랑이라고 그래서 법을 안 지키고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했다면 모두로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겠소 계명을 안 지켰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절망적인 죽음을 왜 가져왔겠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도 아무도 모르나 내 영혼의 복이 천국에서 있느냐 내 영혼의 저주가 지옥에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 목숨이 끝나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버림받은 자와 들림받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냐 지키지 않는 자냐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냐 지키지 않는 자냐 그것이 결정난다 이 말이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어서 2017년도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내 영혼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저는 천국 가고 들림받는 여러분이 꼭 뛰어서 하나님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
눈 번이 뜨고 못 지켜. 눈 번이 뜨고 못 지켜. 성경에 말해서 너 성내지 마, 혈기 부리지 마,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해. 의의를 못 이루면 죄입니다. 근데 올라오는 성질 못 이기지, 올라오는 자존심 못 이기지, 올라오는 미움 못 이기지, 나타나는 욕심 제어할 수 없지, 나타나는 이 음란 어떡할 수 없지, 나타나는 정말로 육신이 하고 싶은 육신의 요구 어찌할 수 없지. 이것은 이 지구상에 핵무기도 못 해본다. 이것이 바로 육체 속에서 생돋돋 일어나는 귀신이 생산하는 것이니, 육신이 생산하는 것이니,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내 평생에 충만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지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 항상 성령 충만해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겉은 이쁜데 속은 죄가 덩어리가 들었어. 아주 썩어 문드러져 영혼이 아주 지옥에 가서 불탈 삭정가지처럼 죽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교회는 와서 아멘하고 예배 드리는데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사모함이 넘쳐난다 이 말.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고 한다 이 말. 육신의 소욕. 그래서 우리 속에는 육신의 소욕을 절단하고 제한하고 육신의 소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만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말한 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영적인 신세는 금년 안에도 절망이다. 살면 살수록 절망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살면 살수록 희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려는 방법을 분명히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못 이기니 하나님으로 이겨야 한다. 말씀으로 발견해야 한다. 예수 피 앞에 회개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 내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오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이 복이 없는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 그보다 딱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예수 안에 있는 피를 쏟아내고 살을 찢어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영육간에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죄를 범하며 그들이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일을 인간 스스로 알고 보고 이길 수가 없으니,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받으려 작정하고 살아야 한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고린도서 1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의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유일한 능력이다. 유일한 능력이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없이 못 살아. 주님 없이. 삼위 하나님의 주가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이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통의 저주에서 나타나올 수 없고 사망의 지옥에서 무자비하게 고통을 가하는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이것은 취시 고아를 막론하고 제한 없이 악한 영이 도적질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파산시키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역사를 막아낼 능력이 없는 자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으니 2017년도는 이를 막아낼 능력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과 같이 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자. 예수의 피와 함께 살자. 성령과 함께 살자. 회개로 살자. 이기며 살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이기는 생활. 왜 시험 드냐? 저서 시험 들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느냐? 살아야 할 힘이 없어서 져서 그려. 누구에게 줬느냐? 그렇게 만드는 마귀에게 줬다 이 말이오. 왜 병드느냐? 세포가 질병을 배탈 힘이 없이 져서 그려. 져서 그려. 이것도 누구만 이길 수 있느냐? 예수 이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손은 인정 나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금년 안에는 악한 원수들이 전혀 내 몸 안 밖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기로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그것밖에는 보호받을 길이 없어. 예수밖에 말씀밖에 성령밖에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씹어서 지옥에 뱉어버리려고. 그놈에게 씹히면 병들고 그놈에게 씹히면 시험들고 그놈에게 씹히면 악에 빠지고 그놈에게 씹히면 원망하고 그놈에게 씹히면 여러분 속에서 그놈의 아주 특성의 악질이 나오니 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그놈에게 씹히지 말아야 되니 그놈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기로 결심해야 된다. 우리 2017년도는 영육이 확실하게 보호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에 주셨던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평생의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2017년도는 부활되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노출되면 바로 쫓겨나고 말지, 바로 지배당하고 말지.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건강도 보장이 없고 어떤 자유도 보장이 없고 우리 생명도 보장이 없고 재산도 보장이 없고 환경도 보장이 없고 자식도 보장이 없고 부모도 보장이 없고 자신도 보장이 없고 교회도 보장이 없고 어느 누구도 보장이 없다. 보장이 없다. 이놈은 모조리 씹어 삼키는 놈이기 때문에 보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2017년도는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작심하고 예수로 보장받으려 해야 한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예수께 달려와 예수여 내가 지금 이 병으로 괴로워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보장입니다. 당신만이 열쇠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 지더라. 예수로 2017년도는 불행을 해결하는 보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고 없이 닥쳐오는 사건, 2017년도는 어떤 장애물이 내게 있을까? 자동차 사고로 내가 죽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는가? 내가 장애인이 돼야 하는 장애물이 있는가? 2017년도는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끝낼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있는가?
2017년도는 내가 악에 빠져 예수 그만두고 세상에서 타락할 장애물이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을 마귀가 곳곳에 시대시대마다 사건사건마다 장치해 놨으니 이놈을 이기는 방법은 장애물을 질겅질겅 밟고 나가 이기는 방법은 장애물을 초월해야 되는데 마귀 역사를 초월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 없으니 어떤 장애물의 조건도 나는 이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으나 주여 내 손잡고 통과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나 주님이 내 손잡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주님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십자가라는 중대사의 죽음의 쓴자니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할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원망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 짜증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가난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 부자도 믿음 생활하는데 쓰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힘, 우린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내 속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줘야 된다. 주여 그러므로 내 모든 2017년도 창작한 장착된 마귀의 장애물이 허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기고 승리하고 파괴하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 그때까지 나는 대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멀쩡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대. 멀쩡한 사람이 넘어져서 허리가 부러져서 하반신을 못 쓴대. 멀쩡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인대. 멀쩡한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대. 이런 장애물이 해마다 다 내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원수의 장애물이 감히 나를 올무삼어 멸망시켜 하나님과 분리시켜 육체는 고통스럽게 죽여 바보 만들어 등신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원수의 괴기를 이미 우리는 하루하루의 장애물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 주님이 이겨줘야 된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멘에 철저하게 예수로 살아야 된다. 저녁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녁마다. 봐. 이런 고통이 예고가 있느냐? 예고가 있더냐 이 말이요. 내게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무개 무슨 일로 왔소? 나 급성 암인데 내게 들어가서 석 달만이 죽이러 왔는데 문 열어라. 요놈이 그러고 와? 요놈이 그러고 들어오냐 이 말이요. 자, 너 3일 만에 자동차 사고 나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기다려라잉. 그리고 이놈이 나에게 신고하고 소식 보내고 그지죠? 아니요. 이놈은 도둑질하는 놈, 몰래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갈 때도 철야 기도하고 갈 때도 담임 목사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주님 저들이 가다가 차 조심, 길 조심, 몸 조심, 신우동 지심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뭐냐? 그 못된 님이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저들이 다 이기고 가게 하시고 그놈의 장애물에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얘기요. 내가 죄를 졌다. 그놈의 장애물에 덫에 걸린 거요. 내 영혼은 그 덫에 걸려서 소리치고 있다 이 말이오.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 빨리 회개고 덫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오. 이제 그걸 모르면 그 장애물의 덫에 죽고 말지. 내가 그전에 말했잖아. 우리 집에 땅콩 농사를 많이 지었어. 땅콩. 그런데 땅콩을 갖다
창고에 갖다 놓으면 쥐들이 창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얼마나 가져가는지 몰라. 쥐가 가는 길이 있어, 길이. 아, 저녁마다 다 길이 다니니까 그 길엔 어김없이 쥐 발자국이 쭉 있어. 쥐 발자국이 있는 데다가 맛있는 멸치를 맛있게 구우고 오징어를 맛있게 구워서 쥐 덫에다가 탁 놓아. 쥐가 물으면 그냥 몸뚱이가 착 붙어서 쥐는 그 덫에서 죽는 거요. 그런데 쥐가 지나가다가 야 어쩐 일이냐, 땅콩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네. 땅콩은 두었다가 겨울 내 봄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요건 지금 먹을 수는 정말로 맛있는 거네 하고 뱅뱅뱅뱅 돌다가 그걸 콕 찍어 먹는 순간에 쥐덫이 톡 걸려서 몸에 막 그 강한 스프링으로 조여야 되니까 숨을 못 쉬지. 나 봤어. 나 봤어. 마귀의 덫에 걸리면 죄를 짓고 죄값은 사망이 내 영혼이 그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금년에는 요놈의 덫에 걸리지 말자.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데는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이 덫에 걸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보장이라 이 말입니다. 금년 안에 어떤 덫이 있을까?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는 말은 악한 마귀가 설치한 덫에 걸리지 말자. 병 들지 말자는 말도 악한 놈이 설치한 덫에 걸리지 말자. 타락하지 말자는 것도 악한 덫에 걸리지 말자. 마귀가 설치한 거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 문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핸드폰 속에 있는 잡단, 수많은 죄가 충만한 출렁이는 그거 너들 다 내 손아귀에서 내 영혼 사냥하려는 덫이니 절대 그런 것들은 보지 마. 우리는 어떻든 내 육신이 하고 싶은데 이게 죄다. 나를 하고 싶게 만들어서 야 쥐가 그냥 그 구수한 냄새 나는 멸치 오징어 먹고 싶어서 그냥 쫓아가듯이 그냥 내가 세상에 하고 싶어 정욕에 욕고 요구대로 가고 싶어 가서 행동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덫에 탁 걸리는 이상 내 힘으로는 못 나온다. 거기서 죽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덫에 걸리거든 빨리 나오고 아약 걸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약 걸리지 말아야 돼. 금년에 이 마귀가 놓은 1년 한 해 동안 어떤 덫에서도 걸리지 않기를 작정을 한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합시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마귀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덫을 놓고 죄를 지어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저주한다. 요 덫을 이기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순종. 이 덫. 자, 마귀가 2017년도에 내 영혼을 사냥하고 내 육체를 괴롭히고 내 환경을 괴롭히고 내 사업을 괴롭히고 내 가정을 괴롭히고 내 자식을 괴롭히고 내 부모를 괴롭히고 내 함께하는 구역 식구, 지역 식구, 구구 식구, 기관 식구,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각 선교국들 내가 맡은 영혼과 내가 모든 사업에 까탑시 이걸 방해하려는 덫을 이놈은 확실히 시작부터 놓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놈과 전쟁이 시작된다고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 아멘합시다. 네. 우리는 그래서 시작부터 싸워서 이기는 생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쉬면 죽잖아. 그래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도 마귀에게 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종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원수에게 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삽시간에 목숨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신앙도 뺏어가고 영혼은 지옥에 씹어 뱉어버리고 정말로 우리는 삽시간에 사라지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들은 지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2017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로 가장 축복 안에서 내가 보존돼야 한다. 아멘. 보존돼야 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병을 주고 여러분 부유를 도둑질하고 가난을 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둑질해가고 못하게 하고 불행의 열정을 도둑질해가고 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도둑질해가고 땅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그놈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내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에 그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도둑질해가고 못해먹었다 이거 못해먹었다 이거 우리는 절대 주가 내게 주신 사명을 도둑맞지 마라. 내가 해야 할 기도할 마음을 도둑맞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전도할 마음을 도둑맞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영혼관리의 마음을 도둑맞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사랑의 마음을 추적받지 마라. 네. 내가 해야 할 주님께 감사할 마음을 추적받지 마라. 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마음을 추적받지 마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마음을 추적받지 마라. 네. 그럽니다. 도둑질에 가서 기도 못하는 거야. 네. 도둑질로 끝내느냐? 도둑만 맞으면 다행이지. 강도 만나면 뺏어가고 죽여. 이놈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놈이래. 도둑질하고 죽여. 내가 주님의 일을 뺏겨서 도둑 맞으면 그때는 주님의 일을 뺏기고 충성하지 못한 죄가 결국은 내 영혼에게 강하게 조여오는 덫이 되나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나는 충성자가 되라. 아멘. 절대로 도둑 맞지 마라. 아멘. 도둑 맞으면 죽인다고 그랬으니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회개할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마음을 도둑질해 가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정욕대로 사니 적은 죽음밖에 더 있냐. 그 뒤에 죽이고 멸망시킨다. 죽이고 멸망시킨다. 금년에는 마귀가 이와 같이 놓는 덫에 걸리지 마라. 한 사람도 안 걸리기로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여기 걸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내 스스로의 힘이 없어. 그래서 회개하라. 죄의 덫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너에게 준 걸 다 도둑맞았으니 회개로 다시 찾아라. 아멘이. 아멘이. 그러니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고 악에 빠지잖아요. 요놈의 시험 집어넣어놓고 악을 집어넣어놓고 세속적인 걸 집어넣어놓고 정적인 것을 집어넣어놓고 좋은 것은 다 빼간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요놈에게 당하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당하면 안 돼. 금년에 지금 고놈이 나에게 어떤 덫을 놓고 나를 사냥하려고 할까 이 판단을 해봐. 나는 덫이 안 보여. 덫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 덫을 보고
알고 해결하실 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밖에 없다. 아멘. 성령밖에 없다. 아멘.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멘.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멘.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만. 아멘.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아멘. 아멘해.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라. 아멘. 요놈이 이런 놈이야. 내가 욕심 부리고 싶어도 욕심 부려? 응? 왜 욕심 부려? 응? 욕심이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은 지금 뭐 욕심이라는 덫에 걸려있는 사람이 이게 얼마든지 많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한 부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읽어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고 하나하나 물어. 다 지켰나이다. 그러냐? 그러냐? 내 전 재산을 싹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야 영생이 있다. 네가 선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내 죄를 해결한 것을 네가 보고 회개하면 네가 구원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나갔다. 지금 그 사람 어디가 있을까? 그 사람 어디가 있겠냐? 지옥가 있겠지? 정욕이라는 것은 항상 육신에 유익한 걸 붙들고 예수보다 세상의 육신의 것 이것을 우선하는 게 정욕이야. 이 덫에서 오늘 완전하게 벗어나라. 아멘. 여기서 벗어나면 당신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다. 아멘. 이 껍질을 벗겨버려라. 아멘 합시다. 종과 욕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아멘. 다시는 내게서 생산되지 않도록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아멘. 그거야. 이게 정욕이라는 도선 항상 욕심이 지배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마귀의 도시요. 우리는 절대로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이 주님의 목소리 속에 있으니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니 예수의 피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그 목소리 그 피 그 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말고 육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심부름하는 일꾼이요 종이요 시녀로서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갑지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으로 2017년도는 가슴 영혼을 가득 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복 이렇게 한다면 2017년도를 준 걸
마귀가 써버리라고. 마귀가 2017년도를 내가 사용할 2017년도를 나를 통해서 마귀가 써버리면 안 된다. 네. 질병이 써버리면 안 된다. 네. 저주가 써버리면 안 된다. 네. 육신의 소욕이 써버리면 안 된다. 네. 세상의 모든 문명이 나를 끌고 다니면 안 된다. 네. 돈 따라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 따라 쫓아다녀야 돼. 말씀 따라 쫓아다녀야 된다. 네. 성령의 감동 따라 쫓아다녀야 된다. 네. 우리가 2017년도 가는 발걸음은 마귀의 발가락은 없다. 말씀의 발자국, 성령의 발자국, 주님의 피의 발자국만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 발자국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상의 다른 발자국은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알아들었어. 작정해야 돼. 난 기도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어. 아멘.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겨낼 수 있어. 아멘. 2017년도에 불행의 도설론 영육간에 괴롭히는 마귀 사단 귀신은 벌써 실패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알았다. 아멘. 이제 그들은 실패했다. 아멘. 절대 나는 그들에게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그들은 나에게 실패했다. 아멘. 나와 함께 사는 주님 앞에 실패해버렸다. 아멘. 주님이 성공자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응? 알았어. 여기서 금년에 천국 갈 사람들 여러분 있겠죠. 응? 근데 만약에 지옥 갔다면 그는 금년에 마귀에게 실패한 사람이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지라도 천국 가 있어야 되고, 어느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어느 때 주님이 어떤 요구가 있어도 요구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그것을 위해 천지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영혼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는 축복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와처럼 아담처럼 망하지 마라. 그 괴계에 덫에 걸리지 마라.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 이름과 함께, 예수 피를 모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귀 사단 귀신의 덫에 걸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로 막아라. 회개로 막아라. 순종으로 막아라. 예수 피로 막아라. 예수 이름으로 막아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여.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판단해봐. 어? 주님은 무소부지하시니 전지전능하시니 주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7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불행의 장애물은 없게 하리라. 결심하는 사람 오른손 들어서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성령으로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예수 피의 공로로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기도하며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의 덫으로 충만해서 와도 거둑 와도 가도 걸려서 영원히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죽음의 덫으로 지옥밖에 못 가. 우리가 참으로 오늘 1월 1일 주일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악한 원수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감사하라.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자, 2017년도는 주님과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장대 평화 있는 주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앞서 간송도 그곳에 있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장대 평화 있는 곳. 따라서요. 2017년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잡아삼키려고 수많은 덫을 놓았다. 마귀는 아무리 덫을 놓아도 나는 그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불순종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불신앙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정욕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감정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기도 못하게 하는 덫에 걸리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덫에 걸리지 않는다. 정욕적인 덫에 걸리지 않는다. 안 걸려야 돼. 그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놈이 덫을 놓고 부자유게 하니까 자유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이요, 금년에 내가 어떤 덫에도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계는 끝없이 나를 죽이려고 힘없이 덫을 놓습니다. 나는 지난날에 살아보니 내가 범죄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욕심부리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수 없는 내 속에 드는 육신의 소욕 같은 것들이 다 내게서 생산되어 자연적인 것으로 알았더니 그님이 나를 죽이려는 덫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해방되어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피로 예수님의 군세로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금년 한 해를 쩌벅쩌벅 주님과 함께 행복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질병의 덫에, 가난의 덫에, 저주의 덫에, 원망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돈의 덫에, 명예의 덫에, 체면의 덫에, 자존심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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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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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낭비하게 만드는 아버지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내 평생 주님 따라가리라. 내 평생 덫을 번쩍 들고 오늘 장점하며 시작부터 자유한 사람, 시작부터 승리하는 2017년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복,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기는 자의 행복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권세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는 이기는 자의 행복.